약 1년 전에 현빈 씨와 손예진 씨 한창 결혼하고 있을 때 정을 봤었어요. 결혼한다. 근데 결혼해? 네, 이제 결혼합니다. 오, 축하. 부부 궁합과 이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지,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유. 보겠습니다. 아유, 동갑 내가 잘 살면 잘 살고 못 살면 못 산다. 그때 이제 둘이 연애설에 내가 여 둘이 여 부부 인연 들었다 그랬잖아. 둘이 결혼하겠다고. 결혼하는구나. 아유, 신나라. 할머니, 현빈 씨, 손혜진 씨. 신축연애 사주 봐서 둘이 갔다 원하다 연애설에 결혼하겠다 그랬는데 결혼한대요. 오늘은다 온다 인연은 이민연입니다. 나를 불쌍하고 정오라고도 날로 공수는 미친 날 신의 원당은 박씨 원당 만신 웃습니다. 천인 없는 성수님들 이세돈의 할머니 부대천문 박세돈의 할아버지 김씨 할아버지 내 신어머니 우리와 같은 상군들 오늘은 연시간정의 인술생 구호라고 25일생이여 성시가정 동갑내어다 청어라고 열하룬 날 태어난다 내로 오냐다 인연세를 내도 보실 적에 누른다 구각활개 내리시어서 이민년에 논다 내외간으로 홍실 정실 연을 맺은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별탈 없지만 도와갈 때 인연세가 들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 두 사람은 천생연분이야.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 분명하고요. 전지신명이 맺어준 인연 분명하다마는 올해 그래도 나이는 먹었다고 하여도 혼사하기 전에 베이비 생기겠다. 결혼하기 웨딩 마찰 저기 하기 전에 막말로 둘이 뽀뽀 안 하면은 안 생기지만 뽀뽀하고 그러면 생기는 해라. 올해가 삼신에서 징을 치는 애야. 나이는 먹었지만은 삼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막 자손을 내려준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둘이 인연세는 너무 늦게 만났지만 그래도 늦은 만큼 이제 새로 이제 출발해서 살으면은 되는데, 첫째는 이 사람들이 둘이서 의논을 잘해. 그냥 뭐 개인적으로 혼자만 내가 이러니까 나를 따라와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의논을 해가면서 하고 이르기 때문에 진짜 이 인꼬 부부가 되지 않을까. 할머니들은 인꼬 부부다 그래. 인꼬 부부. 그러는데 그 중에도 뭐 주변이라는 것은 항상 시대 쪽이나 처가 쪽을 얘기를 하잖아. 근데 처가 쪽이나 뭐 시대 쪽이나 뭐 그렇게 크게 문제 되는 거는 없어. 문제 되는 거는 없는데 뭐 자기가 살리 뭐 주택이라든가 뭐라든가 요거는 좀 신경을 써서 좀 해야지 되겠고, 올해는 뭐 이렇게 먼 여행은 다니고 그런다고 하지만 결혼을 혼인을 한다고 하니까 2월달 4월달 요때는 좀 이렇게 문상 같은 거를 안 갔으면은 좋겠다 그래. 할머니들이 문상 왜 혼인날 잡아놓고 뭐 구진대 가면은 솔직히 후손이 낳고 이러면 좀 안 좋다 이러거든. 그러는데 그것만 2월 4월만 잘 넘어가면 괜찮고, 재물의 고가는 다 쌓여 있어.
하나둘 쌓여있고 또 쌓여있고 내 또 여 자영업 내 개인 갖다 여 사업으로 뭐를 한다 소리가 나오겠다 이래.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 해도 여기 예진 씨나 현비 씨를 저게 갖고서는 사업으로 계획을 한다고 해도 나쁘지는 않아. 나쁘지는 않고 그 계획을 세워서 뭐 그대로 시행하면은 되겠지. 근데 큰 문제 되는 건 없어. 큰 문제 되는 건 없는데 자꾸 이제 이 걱정이 되는 건 뭐 집안이나 혹시 어떤 상문이 끼지 않을까.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이 들거든. 집안에 이제 양쪽 집안에 보면 누가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그래서 상문이 끼면은 안 좋으니까 만일에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있다면 빨리 상대방이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혼인을 하는 것이 좋겠고 뭐 9월생이 1월생이니까 뭐 3월이나 5월이나 이렇게 혼인을 나를 잡아서 했으면은 좋겠어. 본인들이 뭐 알아서 하겠지만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서 하는 건 아니잖아. 응? 근데 올해는 그래도 부부 연으로 갖다 맺어서 어차피 됐으니까는 뭐 한 쌍이 돼서 부부가 화합이 잘 해갖고 이끌어 나가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 없어. 이 사람도 사는데 큰 굴곡은 없어. 굴곡은 없고 뭐 재물운이고 뭐고 뭐 운은 뭐 다여 서로가 이 운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가 최고 좋은 해년이 아닐까. 어? 혼사를 이제 혼인을 하고 또 이 베이비도 생기고 이러면 두 가지 행복을 얻지 않을까. 응? 지금 삼신의 문을 열었거든. 그거는 이제 여 자손을 점재해 준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 보고 그런다면은 원칙으로 현빈이나 손혜지 씨 보면 나이가 있어서 그렇지 자식은 마다않고 여 낳는 그런 사주야. 이 사람들이. 근데 그래도 야 뭐 여 셋은 넘어 저기 그래도 둘은 나이지 되지 않을까. 근데 남매로 나와 남매. 남매. 만일에 이 셋을 둔다면은 아들 형제의 딸 하나 아니면 딸 둘에 이어 저기 아들 하나 말하자면 지금 그러면 임신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3월에 결혼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몰라. 나는 뭔데 지금 3월 결혼 오늘 온수를 내가 얘기했잖아. 3월이면 5월달을 하라고. 응. 그 나야 모르지. 할머니가 얘기하니까는 아는 거지. 그치? 그러면 3월달이나 이제 5월달에 결혼인데 결혼하고 바로 갖다 이어 혼수로 베이비 생기면 좋은 거지 뭐. 근데 지금 이렇게 손혜진 씨가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손발이 좀 차거든. 손발이 차게 손발을 좀 따뜻하게 하고 배를 따뜻하게 해야 자손이 더 빨리 생기겠지 나이가 먹어서. 응. 그것만 몸만 관리만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 될 거는 없어. 그리고 지금 뭐 이 나이 먹어갖고 노산 아니냐 그러는데 충분히 자손 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집은 자손이 꼭 태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저기 현빈 씨, 손혜진 씨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웨딩 마차를 올리는 것을 가정이 갖다 항상 행복하고 이 연예인들 생활에 더 열심히 하셔갖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처음 불황원에 섰으면 좋겠고요.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청학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